면 실종됐어. 면이 실종이 됐습니다. 면이 실종되는 짬뽕이 있다? 오늘의 리뷰는 편스토랑 20회차 우승 상품입니다. 편스토랑만 리뷰해도 우주 소재가 하나씩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네. 오늘 좀 메이크업이 진하죠. 점심때 광고 하나 찍고 오느라 거기서 이제 곱상하게 해주셔가지고. 대기순간 요리 유튜버 승우아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승우아빠라고 합니다. 지금 승우아빠님이 어깨가 겁나 넓다. 아니요, 이거 옷이 이래서 그래요. 넓습니다. 시커멓습니다. 거의 막 쓰실 네. 것 같은데. 뭘 쳐요? 알겠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무려 30분이나 전문가. 역시 전문가는 다 이유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건 두 개인데 하나는 역시나 편의점 제품으로 나온 거랑 나머지 하나는 밀키트로 나와요. 밀키트로 굉장히 진득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컨셉인 것 같아요.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하나는 그냥 편의점용, 하나는 밀키트용으로 나왔는데 오늘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 얘는 2,200원짜리 그냥 핫바예요. 오징어 짬뽕맛 어묵바입니다. 근데 이거는 11,900원인가? 얘는 짬뽕 어묵탕이야. 그래서 갭이 굉장히 크다. 이건 그냥 2,200원짜리일 뿐인데 얘는 5배다. 이 5배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열어봤더니 일단 숙주가 들어있고요. 이건 콩나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숙주입니다. 숙주구. 그리고 짬뽕에 들어가는 이런 채소들이네요. 배추, 대파, 고추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맛 향미유. 고추기름에다가 뭔가 그걸 탄 거겠죠. 약간 좀 불향이 나도록. 그 다음에 핫바가 두 개가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4,400원, 여기는 11,900원인데 4,400원이 들어있는 건가? 11,900원에 4,400원 빼면 얼마죠? 7,000원 정도인가? 그럼 이 나머지가 7,000원이란 얘기잖아요. 여기 짬뽕 소스, 그 다음에 면. 고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고기가 안 들었으면은 숙주랑 야채랑 면 해가지고 7,000원이면은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기가 있네요. 고기, 이만한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생고기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요. 이걸 좀 뜯어보도록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묵이 그렇게 단가가 높지 않아서 고기를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가 몇 그램 들었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전문적인 리뷰니까. 송아빠 방송 굉장히 전문적인 리뷰잖아요. 수많은 갈고리의 향이요. 돼지고기가 175g 들어있습니다. 175g. 175g이면은 고깃집 기준 0.7인분? 하지만 페이크였다. 두툼한 고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페이크였구연. 홀리 몰리 그냥 얇은 고기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거 약간 좀 샤브샤브 같은 느낌으로 먹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료 준비하기. 돼지고기는 3등분으로 잘라주기. 저는 뒤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걸 맞췄어요. 세상에. 직감이죠? 냄비에 물을 넣고 끓으면 면을 3분간 삶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체에 받쳐 건져두기. 물을 800을 해야 된다네요. 물 800 가져와서 삶아보겠습니다. 물 800이 삶아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놔두고 재료 조리하기. 팬을 약불로 예열하고 고추기름 돼지고기 넣고 2분간 볶은 뒤 숙주를 넣고 1분간 볶고 모든 야채를 넣고 강불에서 2분간 또 볶고 팬에 물 800ml 아까 그거 끓은 것과 소스, 어묵을 넣고 면은 언제 넣는 거야? 면은 그냥 익혀서 놔두는 건가 봐요. 면을 언제 넣으라고 안 나와 있어. 이 설명서에 면을 집어넣는 타이밍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재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씻어 체에 받쳐 건져두기가 끝이야. 다시 면을 집어넣는 거는 없어. 면은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 면에 대한 거를 약간 빠뜨리셨나 봐요. 면은 그냥 어디 갔는지 정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논란이 안 생긴다고? 알겠습니다. 자, 봐봐. 2단계와 3단계에 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면 실종됐어! 면이 실종이 됐습니다. 면이 실종되는 짬뽕이 있다? 자, 어쨌든 물이 끓는 도중에 우리는 이거를 리뷰해 봅시다. 오징어 짬뽕 어묵밥.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레인지 50초. 이 편스토랑 메뉴를 개발하는 상품 개발팀 분과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편스토랑 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모든 그 제품 개발 팀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개발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뿅 하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어가지고 면이 이렇게 손실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
바쁜 업무 중에 면의 자리가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50초를 돌렸고요 매콤 부드러운 핵중독 중화식 불맛과 쫄깃한 오징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요즘 현수도랑에서 가장 핫한 건 뭐냐 안주가 될 수 있으면서 뭔가 조금 더 하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좋다 거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안주거리가 될 수 있으면서도 뭔가를 더 넣어서 식사로 만들 수 있는 딱 적절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냥 핫바 정도로 쫄깃쫄깃한 편이고요 일단 왜 오징어 짬뽕인지는 무조건 알겠어요 오징어 짬뽕 라면 맛이 납니다 그 오짬 라면 있죠 제가 오짬 맛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권 셰프님이랑 한남동 그 더 스파이스라는 매장에서 일할 때 그때 이제 식재료를 갖다 주는 업체에서 가끔 부식 같은 걸 줘요 과수원인가? 과수원 맞아요 그 사과주스 약간 쿨피스 같은 맛 나는 거 과수원 과수원 이런 거 챙겨주고 라면 이런 거를 한 박스씩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이렇게 갖다 주는데 맨날 라면을 오징어 짬뽕 라면을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저는 해물맛 나는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진순파니까 그죠? 그냥 순한 맛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맨날 부식으로 오짬만 오는 거야 직원들이 라면 드세요 이러면은 맨날 오짬만 끓여와 그래서 이거 혹시 오짬을 누가 계속 시키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원 중에 한 명이 제가 오짬을 좋아해서 오짬을 갖다 달라고 얘기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래? 근데 뭐 나는 진순이니까 앞으로 진순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왠 줄 알아요? 저는 그때 그 탑티어가 아니었어요 딱 중간 관리자였어요 저 위로 누가 있었냐면은 제라드 박이 있었죠 박 교수님 한 분 더 계셨어요 아직 그 세계관에서 등장하지 않은 분인데 김동현 부장님이라고 또 계셨어요 그리고 권 셰프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중간급이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됐어 왜냐? 교수님이 오짬을 좋아했거든 상사가 오짬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씨 거기서 대고 다른 라면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짬을 주장창 먹었기 때문에 박 교수님이 맨날 출근하면은 늦게 오셔가지고 야 아침 먹자 이러는 거야 다들 다 야 아침 먹고 시작해야지 막 이러면 아침을 이제 식당을 와서 찾는 분이세요 보통 이제 다들 바쁘거든 왜냐면 11시에 오픈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꼭 이제 9시 반 10시에 와가지고 아침 먹어야 된다 아침이 중요하다 그럼 또 아침을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또 선배가 와가지고 아침을 내놓으라고 아침부터 오짬을 끓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매일매일 오짬 먹고 참 진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 뭐 채널 열어가지고 뭐 승우 아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본인 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참 그래요 여러분 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삶아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면이 익은 상황이고요 아 이제 나머지 다 볶아야 되는군요 약불로 1분간 예열하기 약불로 예열해야 되나 봐 약불 그 다음에 고추기름 돼지고기를 넣고 강불 예열은 약불에서 하지만 고추기름 돼지고기를 넣고 강불에서 2분간 볶으래요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볶아주라고 하는데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군요 굉장히 얇네요 아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한 장씩 뜯다 보니까 굉장히 얇은데 170몇 그램이니까 장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큰 그림? 이런 거였나? 그래서 고기가 마치 분신술을 한 것 마냥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숙주를 넣고 1분간 더 볶아준다 어묵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어묵은 통째로 넣네? 여러분 어묵을 통째로 넣는 것과 잘라서 넣는 것 어느 게 좋겠습니까? 빨리 시키는 대로 그림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라는 그 여러분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과연 익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안 익으면은 설명서 탓이지 제 탓은 아니잖아요 남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통째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채소도 넣어서 2분 동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랑 대파랑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볶아주고 그 다음에 소스와 어묵을 넣고 강불에서 6분간 끓이기 아 이게 소스가 약간 좀 맵네요 갑자기 그 여러분 고추 같은 거 볶으면 갑자기 뭔가 이게 매캐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네요 어우 시뻘게 홀리 쉣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색깔이. 역시 음식이 빨간 게 맛있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묵을 넣고 물 800ml. 나무가 얼마나 맛있는데, 나무 스탁이라고 이거. 우드 스탁. 여러분 우드 스탁 알아요? 우드 스탁 뭔지 아는 사람? 아 맞아 맞아, 스누피 친구 새. 우드 스탁이야. 물 800ml 넣었는데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좀 싱거워 보이기는 한데 이걸로 일단 6분을 끓이라고 했으니까 6분을 끓이면 쫄겠죠? 강불에서 6분 끓이라 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싱겁지 않아. 지금 딱 좋아.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건데 여기서 쫄면 좀 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쫄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나무 스틱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의 맛, 편백의 향.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언제 넣어주면 좋을까요? 이거 면. 면을 넣으란 얘기가 없는데 이거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넣지 말라고요? 넣어야 돼요.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2분 전에 넣자고요? 2, 3분 전에 넣자는 얘기가 맞네요. 그럼 2, 3분 전에 넣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2분 전에 넣을까요? 노노노노노노? 오고고고고? 아 노노노노노가 많으니까 2분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고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둘 다 존중했습니다. 지금 고고고고고도 존중했고 노노노노도 존중을 했고요. 면, 배추, 고기, 숙주, 고기, 슉. 불맛 향미유, 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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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쉣. 일단 배추가 굉장히 맛있고요. 배추가 국물들을 쪽쪽 빨아들여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고기는 국물을 빨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살짝 싱겁습니다. 배추 맛집이네. 배추가 훨씬 더 국물을 많이 빨아들인 것 같습니다. 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면이네요. 그 꼬들꼬들함이 살아있는 그런 짬뽕면. 어묵을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과 차이가 있는가. 어묵이 일단은 여러분 호재입니다. 왜냐고요? 불었습니다. 양이 많아 보여. 어묵은 맛이 똑같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 아니 오히려 이건 어묵의 맛이 빠졌습니다. 어묵이 맛을 국물에 뺏겨버렸어요. 그냥 핫바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어묵은 육수의 재료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맛있는 게 뭐다? 배추다. 사실은 편수토랑 배추탕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르르 짬뽕 어묵탕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오징어 짬뽕 어묵바도 먹어봤는데요. 2,200원이고요. 11,900원이고요. 여러분 가격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나무채 넣어서 끓이셔야 맛이 있나 봅니다. 따봉!